네, 이제 이어서 거실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거실은 거의 대부분 평면이 비슷하죠. TV 놓고 거실장 놓고 소파 놓고 공간이 좀 넓은 경우에는 이제 창가 쪽에 식탁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해서 발코니 부분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발코니 부분에다가 식탁을 놓을 예정입니다. 바로 이 공간 때문에 저희가 주방 부분은 특별히 확장을 하지 않고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 정도로 활용을 하면서 이곳에 식탁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거실 발코니 쪽은 보시는 것처럼 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식탁을 놓고 식사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넓어진 게 보시면은 약 한 1.5m 가까이가 넓어진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넓어져서 여기에 추후에 6인용 식탁이 설치가 돼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외부도 바라보면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앞쪽을 살짝만 와보시면 바로 옆에 공간에 이제 이 공간에 대한 비밀이 좀 더 보여지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별도의 스팟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토스트나 이렇게 차 같은 것도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모닝빵이나 모닝커피 같은 경우는 주방까지 가지 않아도 이 공간 안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시는 이 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이번 현장 컨셉에 맞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들이고 이런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도 애초에 처음부터 이 공간에 고객님께서 약간 꿈꾸셨던 이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지금 제가 이제 발코니 확장을 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할 텐데요.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창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LG 창으로 교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웃음건축에서는 최근에 했던 사례는 아무래도 LG 창으로 교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완성도가 좋고 브랜드 인지도도 좋고 뭐 AS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창호 중에서 가격대가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G 창호로 교체를 할 때는 가격이 일반적인 창호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고객님들께서 창호 교체 요청을 하실 때 LG 창호 교체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실은 LG 창호 안에서도 창호의 등급이 크게 세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세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에서도 종류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고객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창호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차를 산다고 했을 때 현대차를 살게요 하는 것보다는 그랜저 살게요 소나타 살게요 라고 하셔야지만 정확한 스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하는 곳에서는 슈퍼 세이브 5 등급을 전체적으로 많이 씁니다. 당연히 이 윗등급인 7 등급도 있지만 5면 일반적인 곳에서 썼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창 바로 뒤에 넘어가 경부고속도로예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도 저쪽에 차가 지나가거나 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창의 어떤 밀폐성이나 방음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되도록이면 LG 창호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창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창호 자체에 우드 필름으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우드들이 군데군데서 이 공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유리도 최대한 저희가 이제 두꺼운 유리로 유리 시공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이 상부 쪽 한번 잠깐 봐주시면 상부 쪽 같은 경우는 추후에 커튼을 설치할 수 있게끔 별도의 커튼 박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층고 자체가 위에 단열재를 넣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몰딩 하나를 살짝 내려서 커튼이 나중에 들어갈 때 커튼 레일 정도는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보통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안방 쪽 발코니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이렇게 방화문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집 안에 대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피 공간은 법적으로 이렇게 방화문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방화문이 어떻게 보면 쇠로 된 문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선 몰딩으로 잘 처리를 해서 도어를 전체적으로 가려준다고 하면 실제로는 좀 디자인적인 요소로 문을 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거실 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상부 쪽 한번 볼게요. 상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조명을 먼저 보일 텐데 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 중간에 메인 조명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좌측 우측으로 사이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인치 조명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딩 한번 같이 보시면은 천정부터 이렇게 하나씩 내려올게요. 몰딩은 이제 계단 몰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평 몰딩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즘 저희가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계단식 몰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체 같은 경우는 전체 도배 마감으로 진행을 했고요. 도배 마감하면서 지금 보시면 쭉 도배 타고 바닥으로 내려오시면은 바닥 같은 경우는 30mm 얇은 걸레 바지로
평 몰딩으로 바닥 몰딩을 시공을 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런 천정 몰딩이나 하부 걸레 바지를 없애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벽체를 신규로 형성하지 않는 이상은 없애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닥재와 벽체가 만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거 문화상 바닥에 걸레질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레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벽지가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벽지를 물에 묻힌다 보면은 그 모서리 하부 부분이 굉장히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레 바지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전체적인 이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면은 지금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는 전체 원목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럿 계열로 톤 자체가 조금은 좀 다운된 형태의 월럿을 시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워낙 원목 소재들이 많이 들어갔고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가구들도 원목 소재가 많고 또 저희가 문틀이나 창문틀 이런 부분들에 이런 나무랑 어울리는 것들을 군데군데 잘 써줬기 때문에 이 나무와 그린 컬러와 그레이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공간들을 또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또 재탄생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거실 영상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뒤에 있는 주방 쪽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건축 송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